사고가 나고 합니다. 예, 넘어가고요. 누누TV가 개사기 사이트이고 빨리 없어져야 되는 이유. 지금까지 이용한 프리미엄 혜택,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자, 웨이브 7,900원, 디즈니 플러스, 리디북스, 각종 OTT 서비스 대부분 구독 중인데, 1년에 영화관에서 영화 100편 정도 보는데도 누누TV 하나가 그냥 압살해버린다. 넷플릭스 월간 이용자가 500만, 웨이브 티빙이 300만 정도라는데, 누누가 1,000만으로 추정된다고. 이거 막아야 됨, 진짜. 맞아요.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예. 막아도 또 나옴, 참가방패임.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한국 경찰분들이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국제 인터폴을 통해서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누가 보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나마, 이제 자막 서비스? 자막 서비스와 4K, 리얼 4K, 트루 4K 화질로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는 점? 그점 제외하고는 사실 글쎄요. 진짜 누누가 너무 예, 개사기 사이트긴 하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가에서 나온 조두순 감시 관리비로 혈세 10억이 나갔다라는 이 뉴스가 떴습니다. 예, 이게 진짜 참 누구를 위한 예, 보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딱히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무래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예, 우리가 무슨 뭐 러시아도 아니고, 예, 뭐 참교육 한다고 막 진짜 곤봉 들고 찾아가고 조두순 대가리 깬다고 했던 인방인들만 몇 명이었습니까? 예, 조두순 출소날 어쨌건 조두순 어그로 빼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네요. 관리비만 10억이라니, 세상에. 네, 다음, 문어구이. 문어 자체를 석쇠에다 이렇게 해서 굽는데, 이거 뭐, 암 걸려 뒤지라는 건가요? 저탄 부분은 좀 감당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문어 자체에 흐르고 있는 이제 몸에서 나오는 그 점액질이라 그러나요? 끈적끈적한 것들이 막 나오고 물기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쵸? 이걸 갖다 여기다 구워버리네. 나는 이건 좀 불호 같아요. 예. 왜 석쇠에다 하지? 철판에다 하면 안 될라나? 불순물들이 다 끼겠죠? 사실 문어는 구우면 안 돼요. 문어는 삶아 먹어야죠. 아니면 이제 방법이 하나 있죠. 캠핑 가서 이렇게 불에다가 꼬챙이에다 꼽아갖고 다리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느낌 아니면 사실 뭐 구워서 먹기에는 좀 힘든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대형 사고 날 뻔한 로드킬. 제가 바이크를 타서 그런지 뭔가 이런 자료 보면은 굉장히 좀, 예, 무서워요. 마치 내일인 것 같고. 전에 하도 여러분들이 제가 바이크 타고 방황하고 그럴 때 하도 바이크 사고 영상 많이 올리셔갖고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공포감에 휩싸여서 좀 자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볼게요. 어유,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와. 강아지가, 아이고. 강아지 최소 분쇄골절이네. 강아지 죽었겠는데? 저 정도 충격이면?
아이고, 야, 이분은, 야, 이거 유명한 짤인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 보통 슬립이 나요. 예, 그립감이 있는데, 그립감이 현저히 낮죠. 네 발이에 비해서, 두 발이는. 그립감을 잃으면서 바로 슬립이 일어나고, 바이크 굴러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르거든요. 예, 안전장비가 또 그런 것들 이렇게 아스팔트에 살이 갈리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2차 사고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은. 일단 뭐 기본 도로 자체에서 이런 슬립 사고는 2차 사고가 제일 위험해요. 슬립 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거나 이렇게 뭐쭉 쓸리면은 크게 찰과상 정도지 부상이 크질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분은 와, 운동신경이 살렸다. 와! 저 굴러가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발로 팍팍팍 차가지고, 야,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예. 좀더 가까이 찍은 거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백종원의 홍콩 반점 근황. 홍콩 반점에서 한끼 든든하게 드시고 함께 힘내요.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짜장면이 3,900원. 별로 안 끌리네. 얼마 전에 KFC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했는데 지정 메뉴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별로 크딱 뭐 끌리질 않네. 저는 홍콩 반점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나마 탕수육이 그나마 좀 쏘쏘하고 맛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맛있는 짜장면, 진짜 맛있는 이 중국집은 제 기준이에요. 그냥 허허 벌판에 네모나게 큰 건물 하나 있어요. 그리고 손짜장 혹은 무슨 뭐 땡땡 짬뽕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지어진 그런 네모난 건물. 예. 수요층 있을까 싶은 그런 건물에 있는 그 짜장면집이 진짜 맛있더라고.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런 느낌? 그런 데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인점보다. 장원영은 두 손으로 딸기 먹는 것 때문에 그냥 계속 까이네. 어저께 그 보여드렸던 그 걸그룹도 장원영 조리돌림하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양손으로 먹는 것보다 뭔가 표정이 킹받는 것 같아요. 장원영 특유의 듀하는 이 표정과 어우러지는 이 소녀 같은 뭔가 이 연출된 듯한 이 느낌이 너무 킹받아서 이게 좀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떠돌죠. 너무 어린 나이에 미움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 아, 가여워요. 가엽습니다. 네. 케이 배우들의 찰진 욕대사 스페셜. 아.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 스타일이래. 에이, 존슨? 요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그냥 걸어가. 두벅두벅 걸어가 그냥. 그럼 존슨은? 로버트 존슨은? 갑자기 걸어오니까. 뭐야 씨발로, 뭐야 씨발로 이러면서 피하게 돼 있어. 피하게 돼 있다고. 그 피하다가 딱 걸려. 그러면 이봐.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최영이가 딱 잡아 그냥. 응? 무조건 딱 잡고 하는 말이 아이씨 새끼야. 뭐 이파라 뭐 니살 아니야? 응? 뭐 응? 이래서 너 존나 내리친 거야 무조건. 어? 이 파출 때까지. 어?
아, 장경철. 어, 술 먹는 장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나랑 한번 해 보자 이거지. 예? 야, 새끼야, 나랑 한번 해 보자 이거지. 이런 X 같은 새끼. 아, 술 계속 드셔서 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예. 이경영, 꼭경영. 여보세요. 여보세요. 최 형사입니다. 팀이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뭔 보고? 그리고 예? 내가 누군데 함부로 전화를 하고 쎄리라 시장. 하, 이런 씨발로. 이건 번호를 바꾸든 지 벽지 같은 새끼야. 두 분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들어가. 존나 웃기네. 나는 아 맞아 난 진짜 그 이문식님? 이문식님의 이 조폭 연기는 정말 조폭 연기에 난 정수라고 생각을 해. 진짜 욕을 욕을 이 라이터를 켜라라는 이 작품에서 어 너무 맛깔스럽게 해가지고 어 진짜 난 이거는 욕 연기 고티라고 생각해. 진짜 고트. 어 뚜라이 새끼를 봤나 이씨. 야 이 존만한 새끼야.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개소리를 하고 잡고 있어 이 시뻘저런 새끼야. 우리 형님이 저런 똥간에서 받아. 아니 보통 시대를 앞서갔어. 욕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시발로 막 개새끼야 십새끼야 어 뒤질래? 족가고 있네 이러면서 약간 요런 욕인데 시뻘런 새끼야는 이건 진짜 이게 난 궁금해. 대사 자체를 저렇게 주셨는지 아니면 이문식님의 그 어 그게 들어간 건지 애드립인지. 바닥에 떨어진 싸구려 라이터라 죽고 다니는 그런 분들 보여? 우리 형님이 거짓새끼야 이 새끼야. 확 가뜩이나 요즘 가오 죽어서 민감하신데 이 씨발자라 새끼야. 확하면서 시구려 전만한 딱딱이야. 확 아유 이 씨 꼬나 봐? 꼬나 봐? 확 눈깔 파서 알다발 쳐놔 이 씨. 야 뭐라 저딴 식으로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나는 좀 욕 존나 찰지게 하는 그 배우님들이 이문식님 그리고 정준호님이라고 생각해. 정준호님의 개두식 연기 그것 좀 갖고 오세요. 거셔보신데요? 예, 그 저 뭐야 선생님한테 네. 그 박준규 쌍칼 형님 네 거셔볼텐게 어어 글쳐볼텐게 어 아 이제 그 두사부일체 그 개두식 연기는 진짜 지렸어. 너무 시원하고 욕이 너무 맛깔져가지고 야 어떻게 저런 욕을 구사하지? 어 드렸습니다. 에이. 안 다닌 거 아니야. 선생님 가요? 선생님 얘는 막 사도 돼? 어? 씨발 얘도 좀 뛰고 맞자 한번 뜰까? 씨발 좆도 아닌 거 저. 야 경찰 불러. 경찰 안 불러 이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어 이 신발놈들. 시발놈이라고 야 이 시발놈아 아 이 시발놈을 봐나 이러잖아 보통 배우들이 발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시발놈들 이러잖아. 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한테 대들다가는 또 그냥 긁혀볼 텐게 개이새끼들. 개이새끼들 알았어 몰랐어 이 시발놈들. 어. 아 개두식 연기는 진짜 어. 설경구 강철중이죠. 나도 이제 이 길거리 지겹고 족발나게 해도 과잉 수사 어쩌고 저쩌고 씨발 10년 동안 실탄한 안 쏘고 하는데 과잉은 무슨 과잉. 야 강철중 너 미쳤어? 뭐 잘못 먹었냐? 왜 잘못 먹어?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 이 씨발. 아이 저 자식이 근데 공공해져. 어
아, 비스티 보이즈도 명장면이죠, 이 장면 진짜. 야. 아, 네가 해준다 그랬잖아. 내가 해달라 그랬어. 잊어서 말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 해달라 그랬어? 어? 네가 해준다. 어, 나 씨발 진짜. 야, 아, 생각 족같은 생겨가지고 만나줬던 이 개 족같은 소리를 해? 씨발이야? 와! 어디서 씨발 마음이 고와야지 소용 다 해가지고 걔 족같은 년이 이 씨발 아이고 어 너무 근데 좀 너무 폭력적이다 인방에서 보여주기에는 예 그리고 예 요 장면 피죠? 담배 피죠 예 담배 피는 거 패스하겠습니다 없잖아요 나 한 대만 때려줄랍니까 너도 나 때리게 그래 이 씨발 새끼야 씨발 새끼야 어 정재영님 연기 개찰 졌지. 어아 내부자들 이강인이 이거 그 백윤식님도 욕을 할 때 그 특유의 그 뭐랄까 그게 있어. 되게 얌전하게 말씀하시잖아. 그 싸움의 기술에서도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피똥 싼다 이러잖아. 조용조용하게 욕하는 게 되게 찰져요, 근데. 씨발, X됐네. 씨발, X됐네. 어, 여기 있네, 정준호 있네요. 어. 임창정 한번 볼게요. 어이없는 새끼들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어 술도 다 사다가 전부 다 갖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처먹으려고 종류별로 술도 다 샀어요 주민등록증 씨발 내가 매검사는 이게 씨발 내가 하겠네 걸리면 씨발 사장이 걸리면 참 아 새끼들 말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나 담배 들려 담배? 담배 들려 담배? 어 재밌네 미국의 The Voice 심사위원 실력. 아 이거 봤던 거 봤던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봤어요. 팬티 비친다고 말했다가 성희롱 신고했다고. 이게 성희롱이냐? 존나 억울하다. 주무관님 걸으실 때 뒤에서 보니까 분홍색 속옷 비치네요 이 말했거든? 성희롱 맞죠 눈치가 없는 건지 예. 주작인 건지 어? 코스미고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계관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굉장히 그 절망적인 그런 건데 그래픽이네 그냥 와 자유의 여신상 같다고 오 와 지린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마블이 흥하려면 저 정도 규모는 돼야 돼. 어. 마블 흥하려면 저 정도 규모 돼야 된다. 예. 네. 졸라 빡세 보인다.
와, 이건 좀 부럽다. 미국 피자는 확실히 페퍼로니를 아끼지 않는 법이야. 야, 아름답다. 휘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미국 휘자는 확실히 이게 페퍼로니가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죽이네. 아, 우리나라 피자는 아직까지 이 정도 따라오려면 힘들어요. 예. 아, 저희 뭐 많이 넣습니다. 뭐 페퍼로니가 뭐 산더미 페퍼로니 피자 뭐 이런 걸로 했는데도 크게 감흥이 없어. 예, 미국 페퍼로니 휘자에 비해서는. 야, 죽이네.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 맛잘알이야. 무조건 짜게 먹어야 돼. 이거지. 야무지구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거죠. 야. 처음에 완전 듀공처럼 생겼었네. 지리네. 뭘 코트다. 버튜버 방송사고. 아, 요즘 버튜버 진짜 엄청나죠. 각광받고 있죠. 무지하게. 반가워요. 잉크? 안녕? 비가 오네요. 다들 왜 이렇게 뿌리 나셨나요? 저는 이제 군대 아직 안 갔다 온 21살입니다. 이거 왜 이러지? 샌드백 난타 영상. 본인이에요? 뭐야?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35살부터 후져진다. 오, 뭔가 새로운 가설이네. 프사도 그럴싸하게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멜른. 35세까지는 다들 비슷하다. 돈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소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않기, 말 곱게 하기, 셔츠 다리 입기, 샤워하기 등 대부분 다 지키는 일들이며 별로 이상한 사람이 많이 없다. 35세 이후부터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주변인들이 나에게 잔소리를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35세부터는 더 이상 나의 항로에 대해 주변인들이 간섭을 하지 않는다. 충고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한다.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바뀔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남들이 지적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기 관리가 된 사람 계속 유지만 하면 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나이, 그게 35이다. 35살이 넘은 나이에도 나에게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게 애정이 남아있는 사람일 것이다. 대부분은 그 역할을 엄마가 맡는다. 잔소리하고 짜증받아주고 오늘도 상처받을 걸 알지만 자식에게 잔소리를 한다. 태훈아 쩝쩝거리지 말아라. 태훈아 살 좀 빼라. 태훈아 방송 켜라. 가스라이팅을 고상하게도 썼네. 그러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네요. 코피야. 우리 코봉이들은 40에도 집에서 라이브 긁으면서 누워있을 때. 네. 맞죠. 대한민국 땅이 지리적으로 저주받은 땅인 이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4~5년 뒤에 제주 해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는 공기로 괴롭히고 아래에서는 물로 괴롭히고 씨발 죽겠다 단군 새끼야. 누가 털을 이딴 데다 잡으랬어. 아 그건 팩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예 위에 뭐 중국 있고 또 중국 이렇게 또 중국 있고 또 옆에는 또 일본 이렇게 있고 그죠? 예 제주도 있고 하, 지리적으로 좋지가 않네 확실히. 예. 거기다 여기 또 여긴 또 또 북한이야. 어. 와. 우리 아니까 전부 다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저는 여기 있고. 코트야. 이제 회 못 먹는 거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4~5년 뒤에 제주 해역에 도달한다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정 떨어지는 순간. 이거 예전에 봤었죠? 앙 기모띠? 중국집을 짱깨집이라고 할 때 이러면 설레겠지 하는 생각이 보이게 행동할 때 남자들의 여우짓이죠? 이러면 설레겠지 하고 계산적인 행동 먹는다라는 느낌보다 처먹는 느낌이 강할 때 옷 그지같이 입고 멀리서 해맑게 손짓할 때 반팔 입었는데 너무 말라서 팔통이 휑할 때 전남친들의 단점만을 모아놓은 괴물들에 대한 설명이네. 야, 이거 찔리는 사람 많을 텐데. 20대한테 번호 따인다는 50대 여성분? 오. 야, 확실히 수요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 표현이. 그 미시나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누나 지금 69년생 55살이야 그랬더니 누나, 나 자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동안이시긴 하지, 취향이지. 예. 이런 유튜브는 왜 영정을 안 먹나요? 아, 이거 그러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데 유튜브 이제 구글이 좀 굉장히 지금 좀 업보를 쌓고 있어요. 이런 채널들 정리 안 하고 또 거기다가 그 여러분들 이제 무료 쓰시는 분들은 광고가 엄청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 쇼츠 보는데도 광고 뜨고. 근데 중간에 또 뭐 돈 많이 버는 법 알려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뭐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저만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게요 라든지 그런 사기? 예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거의 페북 광고 뜨듯이 밑도 끝도 없는 근본 없는 그런 업체에서 대체 뭘 믿고 그건 소비자들이 당연히 걸러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애초에 1차적으로 그런 저컬의 광고들 예, 그런 것들이 좀 걸러서 받아야 되나 이런 게 좀 클 것 같아요. 이거 고소 안 되죠. 예. 인터폴 협조해가지고 잡지 않는 이상은 힘들죠. 예. 외국에서 운영할 경우는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하면은 잘 안 잡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이건 소비자들이 걸러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 점점 유튜브가. 지드래곤이 NBA에 이렇게 경기를 보러 갔다가 아 농구 좋아하는구나. 어디 팀이죠? 예. 예. 농구 보러 미국 갔군요. 아무래도 좀 유명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탄복을 착용하고 갔네요. 예.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자부터 보이겠다. 그죠? 모자 되게 이쁘네. 앨범 작업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 AI한테 AI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AI가 그려주는 그림 AI에게 뭐 질문했더니 그 AI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AI한테 일본의 자살 명소를 그려보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일본의 그 수어사이드 명소로 유명한 아오키가 하라 숲 유명하죠? 예, 여기 AI에게 이 숲을 그리게 하면 똑같은 인물이 그림에서 등장한다고 한다. 뭔가 미스터리인가? AI한테 아오키가하라를 그리면 정기적으로 동일 인물의 같은 똑같은 여성이 항상 등장한대요. 오 기계, 오 기계 무섭다. 오 상당히 무서운데. 왜 이러는 건지는 불명이라고 함. 근데 왜 평양이님? 일본이니까요 당연히. 소름 돋네. 오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그리고 좀 재밌는 거였는데 흥미로웠는데 그 AI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 뭐 사후 세계가 있는지 AI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예. 안 볼게요. 예. 디즈니는 저작권이 빡세서. 예. 김보름 인스타 근황. 이분이 알고 보니까 엄청 그 왕따 호소인에게 호되게 당했던 케이스였죠. 전 국민에게 아주 그냥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김보름님. 어떻게 참 어떤 멘탈로 그동안 버티셨는지 참. 예.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동 많이 당했죠. 네. 유튜브 하셔도 좋을 것 같아. 김보름님 이미 하고 계신가? 김보름 유튜브 아직 안 만드신 듯. 최근 김보름 노선영 선수 간 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4년 전 SBS의 평창올림픽 중계를 소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튜브에 그때 당시에 전체 중계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파 중계는 없었고 그럴 의도를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 경기 이후에 김보른 선수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은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관심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을 거라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 김 넘어갑시다. 축구 역대 가장 깨지기 어려운 불멸의 기록. 쥐스크 퐁텐 단일 월드컵 13골. 와. 호날두 6년 연속 챔스 득점왕. 메시 10시즌 연속 40골 15어시. 레반도프스키 9분의 5골. 지네딘 지단 챔스 3번 도전 3번 우승. 메시 한 시즌에 91골 22어시. 미쳤다. 메시 7발롱. 자이로 드롭이 진짜 호들가 원툴인 것 같아. 호들가 원툴 놀이기구 하면 나는 자이로 드롭이 생각나요. 떨어질 때 보면 어그로 야무지거든요. 존나 높이 올라가 있고 사람들 발 이렇게 막 동동 구르고 있고 막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 고요한 그 긴장감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거 스릴 존나 넘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놀이공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호들갑 원툴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예 되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전망대 잠깐 짧게 풍경 보는 정도인 것 같아. 뭐 스릴 솔직히 잘 모르겠고 타보면은 그 더러운 느낌이 있어. 기분 더러운 느낌.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약간 오금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바이킹 위에서 착 내려갈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좀 더 길게 지속돼서 되게 타고 나면은 기분이 더러워. 더러운 기분. 전 자이로 이런 그 놀이기구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안 타요. 예. 그리고 이제 별로 인기가 없어. 하도 많이 타갖고 사람들이 몇 번 타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이런 느낌. 예. 롯데월드에서 전 제일 재밌는 게 좀 호불호 갈리겠지만 저는 자이로 스윙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뭔가 와 이게 죽겠다 싶은 느낌.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 주는 게 저는 자이로 스윙. 전 오케이. 이거는 진짜 지은이은 주입시키네. 키우. 예. 주입을 시킨 게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마스크도 엄청 날라가고 그 호수가 보이잖아요. 롯데월드 가면. 코트야. 경주월드 드라켄 크라켄 재밌음. 예. 경주월드도 가봤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스릴 원탑은 난 이거 같아. 회전율도 좋고 재미도 극강의 재미를 제공하고 경주월드는 이게 한 바퀴 돌아가요. 이게 아예 360도 확 돌아가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오히려 뭔가 토할 것 같고 스릴을 주는 느낌보다는 이 롯데월드 이게 난 더 재밌더라고. 스릴이 훨씬 있다. 경주월드 가서 타봤죠. 몸무게 제한은 없고 뭐 허리둘레 제한 이런 건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130kg 찍고 그랬을 때는 못 타는데 지금은 다 타죠. 못 타는 거 없습니다. 예. 지금 다 타요.
111kg이기 때문에 이젠 다 탑니다. 130 찍을 때는 못 탔죠. 네, 못 타요. 네, 출입금지 당해요. 입 밴 당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24살에 결혼정보회사에 본인 프로필 올렸네. 뚜렷한 이목구비에 흰 피부, 24살에 164에 48cm, 48kg, 164cm에 B형, 서울권 중2 4년제 졸업, 전공은 화학, 대기업 기술직, 현재 직업, 연봉은 4,150만원, 이야, 재산은 예금 5,800만원, G70 자동차 본인 명의, 이야, 이런 거 다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결정사에다가 본인의 프로필을 등록하려면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스펙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져 있고 또 그런 것들만 요구를 하네. 현재 직업, 이전 직업, 연봉, 재산, 자차인지 그런 여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아파트, 강남, 유전,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가 필이 있구나. 이게 약간 이제 뭐 호주나 뭐 캐나다 이런데 다녀왔던 기록이 있으면은 굉장히 크게 좀 그 감점 요소가 좀 있나봐요. 이제 아무래도 남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여행 기록이 있는지 그런 거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되죠. 예.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예, 워킹홀리데이. 흡연, 종교, 취미, 배드민턴과 요리, 저녁에 500점 만점에 497점이라 그러네. 이야, 최고 스펙인 거야 그러면은? 코트야. 아니 근데 저 정보만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결혼 정보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은 여성분도 사실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철저한 거죠.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 여기다가 내가 돈을 지불해가지고 내 프로필을 올려서 여기에 매칭을 해주잖아. 이 내 스펙에 맞게끔. 이 여성분도 뭐 때문에 열심히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결론은 나와 비슷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가 500점 만점에 497점에 올라와 있으면, 예, 그쵸?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뭐 때문에 스펙을 쌓았겠어 이 여자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위함이지. 높은 점수대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